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은 특히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여전히 화재 위험 물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대형 공사 현장들이 적발됐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한 공동주택 공사장입니다. 허가받은 수량보다 무려 19배가 넘는 양의 제2류 위험물 고체 연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른 복합건축물 공사장에 가보니 등유가 담긴 통들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위험물 저장소로 허가 받으셨어요? 허가는 안 받으셨고, 공사장에서는 임시 저장소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는 안 받으신 거죠? 이곳에서는 지정 수량의 3.5배나 되는 위험물을 저장 허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장에서는 내용물이 전혀 없어 불이 나도 무용지물인 소화기가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지금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소화기는. 이 소화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 내용물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를 여기 지금 비치하신 거예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 현장 80곳을 수사해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한 30곳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8건 중그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적, 절단 등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도 특사경은 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수현입니다.